전 세계 확진자 중에 이제 유럽이 절반, 15만 명을 차지하는데 특히 이탈리아가 계속 걱정입니다. 누적이 아니고 하루 사망자가 그제 400명, 어제 600명이었는데 오늘은 800명까지 늘었습니다. 나눠보면은 2분의 1명 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온갖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주에 있는 이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집중치료실과 수술실을 모두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실로 바꿨습니다. 의료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 자원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If the people will keep on having contacts with each other outside in the restaurants, in the supermarkets, and so the infection will spread and keep on spreading. 어제 하루에만 793명이 코로나19로 숨져 하루 기준 사망자 증가율이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4,8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을 내렸는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decisione assunta dal governo è quella di chiudere nell'intero territorio nazionale.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상황이 심각한 스페인에선 확진자가 하루 사이 4,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으로 이란을 넘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은 영국에서는 94세 고령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예정을 일주일 앞당겨 런던 시내 버킹엄 궁에서 교회 윈저 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